네,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은 현금이나 주식 등 유동 자산의 움직임이 빨리 정리되는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히나 오늘장 대비 잘 하셔야겠습니다. 직전엔 FOMC 회의 결과가 또 다음 주엔 러시아 전쟁 리스크를 사이에 둔 오늘이죠. 오늘장 특징주 마켓세븐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 불사조 리서치 김진경 본부장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그럼 김진경 본부장과 함께 세 가지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일명 농슬라로 불리는 농기계 섹터가 크게 상승했습니다. 농업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스마트 농기계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커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고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 5G 통신장비 관련주가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삼성전자가 미국 이동통신사로부터 1조 원대 장비 공급 계약을 수주했다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인데요. 삼성이 해내주면서 관련주 역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년 가까이 끌어온 수소법 개정안이 드디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지난해 대규모 투자를 약속한 민간의 수소경제 움직임이 가속화될 전망인 가운데 청정수소 범주에서 그레이 수소는 결국 제외돼 산업별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오픈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보여주시죠. 네, 농슬라와 NFT로 첫 번째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네, 농슬라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한 번쯤 이제는 들어보실 단어일 것 같은데요. 농기계 업체 대동과 TYM이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특히 수요일장에 큰 폭의 상승분을 보였습니다. TYM 같은 경우는 농기계 업계 최초로 NFT를 발행한다라는 소식에 강세를 보였었는데 이미 고점인지 상승 모멘텀이 앞으로 지속될지에 대한 여부 여쭤보겠습니다. 네, 일단 시장에서는 계속적으로 이 농슬라에 대한 이슈가 좀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나 전쟁이 좀 장기화가 되면서 이 농업에 대한 생산성을 좀 높일 수 있는 이 스마트 농기계에 대한 이 글로벌 수요가 계속적으로 좀 증가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 농기계 자체도 좀 진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자율주행 기술이라든지 좀 새로운 기술들이 진화가 되고 있어서 이렇게 좀 여러 가지 기계에 대한 수요가 확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고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히 있지 않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원래 봄철의 경우가 이 파종 시기를 비롯해서 이 여러 가지 비료라든지 좀 수요가 증가를 할 수밖에 없는 이 농업 섹터가 사실 계절적인 수혜주로서도 강세로 보여지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의 경우는 이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이 곡물난도 함께 심화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따른 영향도 함께 조금 더해졌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러시아군이 이 우크라이나 농기계 도난 소식도 바로 농업에 대해서 관심을 높여 나가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식량에 대한 우려감의 경우는 여전히 좀 다양히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 농기계 관련주의 경우는 움직임이 또 뜨겁게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 흐름의 경우는 당분간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농업과 농기계 모두 앞으로 계속해서 시세가 나와줄 수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지금 9일입니다. 다음 주에 예정된 전면전 선언으로 인해서 러시아 리스크가 장기화될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가 계속해서 표출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농업과 식품 그리고 농기계 등 관련 테마가 앞으로 계속 더 나와줄지 시세가 나와줄지 이 관련주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지금 상황들을 보니까는 이 전쟁과 관련된 종목들이 변동성이 계속 심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은 뭐 에너지주가 오늘 급등한다면 바로 내일 뭐 차일시한 매물이 나온다든지 이렇게 변동성이 워낙에 좀 심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봤을 때 뭔가 기업에 대한 성장보다도 바로 뉴스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이 테마주적인 성격으로 좀 변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농기계 관련주도 마찬가지로 기존에는 계절적 수혜주에서 이제는 전쟁 관련주로 이렇게 테마주적인 성격을 현재 띠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단기적으로 이슈에 의해서 좀 들썩이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 경우도 마찬가지로 바로 식량난 이렇게 좀 공급에 대한 우려감들이 계속적으로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물론 주가는 반응하겠지만은 변동성 확대에 대해서는 충분히 열어두셔야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현재 이제 시장에 대해서는 뭔가 뚜렷한 모멘텀이 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계절 장세가 워낙에 심화가 되고 있어서 현재 장에서는 또 개별 종목 위주로 돌아가다 보니까는 충분히 매력적인 섹터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이렇게 전쟁과 관련된 종목들의 경우가 워낙에 변동성이 심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단기 트레이딩 관점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특히나 테마주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좀 유의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마주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른바 푸틴 테마라고 불려지고 있죠. 이런 부분 관련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개별 정세가 예고된 만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슈 체크 확실하게 해 주셔야 할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열어주시죠. 네, 대장주 역할 톡톡으로 두 번째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이 지지부진한 시장 속에서도 대장주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이동통신사로부터 1조 원대 장비 공급 계약을 수주했다라는 소식에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까지 확실시되고 있는데 삼성 수혜를 받는 5G 관련주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은 뭐 삼성전자가 DC 네트워크의 대규모 이 5G 통신 장비 공급사가 선정이 되었다라고 나왔 기 때문에 앞으로도 다양한 통신 장비들을 공급을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수주 규모가 특히나 삼성전자의 미국 내 5G 장비 수주 중에서 한두 번째급 역대급 규모라고 하는데요. 여러 가지 해석으로 좀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공격적인 경영에 나섰다라는 점,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적으로 챙겼다라는 점에 대해서 큰 의미를 둘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를 발판 삼아서 오히려 글로벌 시장 공략을 더욱더 확대를 하지 않을까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업종군 안에서도 굉장히 빠르게 종목별 순환매가 좀 돌고 있는데 오히려 이슈가 주목이 되고 있어서 당분간 5G 관련주에 대해서는 주목이 될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계속적으로 좀 빠른 순환매가 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오히려 종목별로 옥석 가리기가 지금은 충분히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섹터 자체에 대한 매력도도 있고 5G 앞으로 괜찮을 것 같지만 그래도 개별 종목 내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5G와 항공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분기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대한항공이. 하지만 지난 1월 미 일부 노선 운항 기종을 변경했는데요. 그 이유가 5G 개통 목적이다라고 합니다. 아시아나 대한항공 등 항공기는 5G가 착륙을 방해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관련성은 있는 건지, 그 항공기와 5G 관련주 어떻게 되는 건지, 피해를 보는 건지 이 부분 함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관련된 뉴스를 봤을 때는 큰 피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뭐 대한항공의 경우는 이 항공기 기종을 좀 변경을 했기 때문에 운항에 차질 없다라고 나왔고요. 특히나 아시아나 항공의 경우는 이 미국의 기종의 경우가 5G 서비스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우리나라 항공사의 경우는 이런 관련 소식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거나 뭐 주가 영향을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은 거의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특히나 항공주의 경우는 이런 이슈보다도 지금은 리오프닝 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코로나19 시기에는 오히려 화물 운송으로 인해서 피해를 좀 많이 줄여놨고요. 그리고 이 시기 동안에 운임도 굉장히 가파른 상승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오히려 피해 업종이라고 좀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해외 출국이 한층 더 자유로워진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억눌려 어떤 소비 심리가 바로 이 여행 쪽으로 좀 몰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리오프닝으로 인해서 이 항공사들 실적 개선이 오히려 기대가 되고 있는 만큼 오히려 좀 5G 관련 얘기보다도 이 리오프닝과 연관되어서 앞으로의 실적 개선을 좀더 유의 깊게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항공주를 5G와 함께 엮는 것은 부적절해 보이고요. 대신에 이번에 계속해서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리오프닝 관련주로 함께 모멘텀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대한항공은 1분기 실적을 발표하기도 했고 앞으로 억눌렸던 소비 심리가 개선되면서 2분기 역시 또 좋은 실적을 발표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 부분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마지막 키워드 열어보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보여주시죠. 네, 업계 수건 청정 미래로 이렇게 마지막 키워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1년 가까이 끌어온 수소법 개정안이 드디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청정수소 범주에서 그레이 수소는 결국 제외됐다라고 해서 산업별로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레이 수소는 무엇인지 또 그럼 이 안에서 개별 종목은 어떻게 흐름을 보여줄지 한번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국내에서 생산이 되고 있는 대부분의 수소는 이제 그레이 수소라고 합니다. 이 그레이 수소가 화학 공정의 산물로 이제 나오는 어떤 부생 수소라든지 또 천연가스를 개질을 해서 만드는 게 바로 그레이 수소라고 하는데요. 이 그레이 수소의 경우가 이 추출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이산화탄소의 배출 문제로 인해서 완전한 친환경으로 인정을 하지 않는 분위기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그린 수소에 대한 필요성이 지금은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또 전 세계적으로 뭔가 이제 풍력이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해상 풍력 쪽으로 많아지면서 앞으로 그린 수소가 더 흔해지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 그레이 수소가 이번에 좀
재해가 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당장으로서는 좀 업계별로도 많이 다르긴 하겠지만은 물론 그래 수소가 재해가 되었다라는 점이 좀 우려감이 좀 나타날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은 현재 글로벌적인 이 분위기상을 봤을 때는 앞으로는 블루 수소라든지 바로 그린 수소 쪽으로 좀 전환이 될 수밖에 없고요. 특히나 환경 규제가 완화가 된다라기보다도 더욱더 강화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그린 수소 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비해서 주요 관련 기업들도 이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장치에 대해서 많은 기술력들을 가지고 있고 또 개발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오히려 관련 종목의 경우는 지금 당장보다도 이 수소 생산 기술들을 살펴보면서 중장기적인 대응이 더욱더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장기적인 시점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수소가 블루수소 그리고 그린수소로 넘어가는 과정은 그냥 흐름이, 시대의 흐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 그럼 마지막 질문을 끝으로 마켓세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소법과 ESG 그리고 앞으로 그린에너지, 작년처럼 다시 그린뉴딜이 확산됐었던 그 시점처럼 빅사이클을 기대할 수 있을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현재 뭔가 친환경적으로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가장 주목이 되고 있는 게 바로 모빌리티 쪽입니다. 근데 앞으로 더 나아가게 된다면은 뭔가 배라든지 이제 비행기 쪽으로도 계속 확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 수소 산업에 대해서는 더욱더 확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수소에 대해서 워낙에 필요성도 많이 높아지고 그만큼 수요도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좀 예상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렇다면은 이 수소를 어디서 어떻게 만드느냐가 가장 중요한 시점이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수소 밸류체인이라든지 뭔가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기업들이 앞으로 더 많아지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삼성 엔지니어링을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삼성 엔지니어링이 이 기술력을 총동원을 해서 청정수소라든지 뭔가 청정암모니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기술도 확보를 하고 있고 또 프로젝트도 좀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나 해외 프로젝트 경험도 굉장히 많이 풍부하기 때문에 오히려 글로벌 시장에서의 관련 프로젝트에 대한 개발 추진 부분도 역시나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수소의 경우는 앞으로 수요가 증가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점을 놓고 보는 것보다도 앞으로 수소를 어떻게 만드느냐 이런 인프라가 앞으로는 더욱더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력들을 가진 기업들에 대해서 충분히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으로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친환경 밸류체인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또 이어질 전망이니까 함께 짚어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관련주로는 삼성 엔지니어링 꼽아주셨으니까 장기 관점으로 함께 지켜봐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불사조 리서치 김진경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